네 번째로 요즘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DNA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 주사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제 DNA는 아닙니다. 실제 DNA는 아니고 연어라든지 생선에서 나오는 DNA 성분을 추출을 해서 몸 안에 집어넣어주는 건데요. 실제로 유전자가 관절 안에서 발현을 해서 뭘 도와주고 그러는 작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역시 들어가서 새롭게 좀 조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NA 주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관절 내부보다는 힘줄이나 근육 손상에 사용을 하는 DNA 주사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절 내부에 관절염이 심할 때 사용을 하는 DNA 주사가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종류를 따로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NA 주사는 우리가 흔히 PDRN 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DRN이라는 것은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어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DNA라는 말 자체가 데옥시리보뉴클레익 엑시드 이 세 가지 단어의 앞자를 따서 우리가 DNA라고 얘기하죠. 바로 우리 몸의 유전자 성분이 되는 건데요. 그 유전자 성분과 유사하게 돼 있는 것이 이 플라센텍스고 이것은 유전자 성분들이 쭉 길게 나열된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이제 화상을 입은 환자분들이나 피부 손상이 심한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고 이 피부 손상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재생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사 약물이고요. 지금은 피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대 조직, 힘줄 조직, 근육 조직 손상에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성분입니다. 다만 이 성분들이 근육이나 힘줄에 들어가서는 장시간 남으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관절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관절 내부에서 빠르게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길게 효과를 내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흔히 PN 주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콘주란이라는 주사제인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플라센텍스보다는 조금 더 찐득찐득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 내부에 이 약을 주사했을 때도 관절 내부에서 비교적 장시간 남아 있으면서 두 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관절 표면에 있는 손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완화하는 역할도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좀 찐득찐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매끄럽게 윤활을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약제를 관절 밖이냐 관절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 통증이 제일 큰 거는 사실 프롤로 주사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이거는 관절강 어떤 공간 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있는 힘줄이나 그 사이를 비집고 약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갈 때 통증이 상당히 좀 극심한 단점이 있고요. 통증이 조금 DNA 주사가 통증이 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관절 공간 안에 들어가는 주사제들은 통증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만약에 관절이 심하게 부어 있고 통증이 극심한데 당장에 수술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나 아니면 수술을 당장에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빠른 염증 완화를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 또는 뼈 주사를 한 번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초기일 때는 많이 붓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연골 주사를 먼저 사용을 해보고요. 관절염이 좀 심한 경우에는 연골 주사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DNA 주사를 보통 6개월에 한 5회 정도까지는 의료보험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사제를 사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주변의 염증, 그러니까 힘줄이나 관절염뿐만 아니라 주변 힘줄이나 인대에 염증이 같이 있다 그러면 프롤로 주사, 인대 강화 주사나 아까 말씀드렸던 PDRN 주사, 좀 다른 형태의 DNA 주사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염 초기에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연골주사를 권유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연골주사를 맞으면은 계속해서 맞아야 되느냐? 필요한 때만 주사를 맞을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이 뭐 6개월 단위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맞는 걸로 오해를 하시지만 꼭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진행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골주사를 맞아도 통증 완화 효과가 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PDRN 주사나
DNA 주사를 맞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수술이 두려워서 못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수술을 받을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뤄야 되는 경우에도 PDRN 주사나 PN 주사, 즉 DNA 주사를 잘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진통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주사 치료는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저희가 무릎의 상태를 봤을 때 도저히 주사치료나 이런 것들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경우 또는 주사치료를 더 해도 환자분의 어떤 라이프 퀄리티, 어떤 삶의 질이 별로 좋아지지 않을 때는 수술을 권유드리는데요. 정형외과 수술들, 관절 수술들이 응급으로 필요한 수술들은 많이 드뭅니다. 관절염 수술들은. 하지만 저희가 수술을 권유드릴 때는 한번 가족분들하고 수술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게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